승희쌤의 영상 수업 GTQ 1급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2019년 4월 B형 문제에 4번 되겠고요. 4번 문제에는 항상 이 패턴이 나와요. 항상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을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고요. 펜툴로 뭔가를 작업하는 게 항상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마치 웹페이지처럼 이런 버튼이 항상 나오는 게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는 이렇게 그림 효과, 문자 효과, 그리고 최종 결과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파일 뉴에서 새 도큐먼트를 여는데요. 수험 번호 다시 성함 다시 4 다시 원본이라고 하나 저장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리드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야 레이아웃 잡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자,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았을 때 여기에 100픽셀마다 이렇게 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아, 어디쯤에 이 자동차가 놓여지겠구나 라는 걸 이렇게 잡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지금은 삐뚤빼뚤 그리고 있지만 뭐 조그만 자 하나 준비해 가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픽셀마다 그리드를 그렸어요. 그러면 포토샵에서도 그 그리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 100픽셀의 하나. 자, 100픽셀의 하나를 빨간색으로 했는데 원하는 색상으로 하십시오. 오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뷰 메뉴에 쇼 그리드 단축키 컨트롤 다운표 토글이니까요. 한번 보고 한번 끊고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이미지 사이즈가 제가 이미지 사이즈가 잘못됐군요. 새 도큐먼트 새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파일 뉴 새 도큐먼트는 600에 400. 아, 제가 왜 이미지 사이즈가 다르지? 라고 알았냐면요. 그리드는 600에 400이면 여기 남으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종이 설정이 잘못됐다란 얘기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600에 400. 해상도는 반드시 72dpi. 자, 수험 번호. 다시 성함 다시 4 다시 원본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 거 이거 잘못한 건 지울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자, 배경이 CCCCCC래요. 그러면 CCC, Alt Delete, 정경색 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을 만들래요. 그리고 패턴은 물음표와 돋보기 모양으로 색상이 두 가지이면서 불투명도 60%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봤더니만요. 우리가 가이드 그리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얘가 50에 50픽셀에 이 한 칸이 들어가지네요. 물음표가 아래 좀 작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돋보기 모양이 위로 들어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 도큐먼트 한번 준비해 볼까요? 패턴을 위한 화일 U 50픽셀에 50픽셀 해상도 72dpi 그리고 투명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패턴을 위한 걸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일단은 물음표 모양 흰색으로 자 정경 컬러를 흰색 오케이 준 상태에서 커스텀 쉐입에서 물음표 모양 찾아줍니다. 물음표 얘는 네모의 물음표네요. 사실은 이게 커스텀 쉐입을 찾는 게 이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왜 잘 안 보이죠? 돋보기는 찾았는데요. 돋보기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돋보기는 요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돋보기를 그리고 배치를 했는데 돋보기가 살짝 기울어져 있네요. 컨트롤 T 회전 기울어서 배치하고요. 자, 필 컬러를 90F. 자, 그 다음 물음표 자, 이럴 때는요. 라지 리스트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서 라지 리스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럴 때는 한 개씩 보여지기 때문에 좀 찾기가 처음보다는 좀 나아집니다. 손바닥, 여기 있네요. 아이고, 한참 걸렸습니다. 헬프. 자, 물음표 찾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음표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음표의 색상은 흰색. 자, 주어지곤 않는데요.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하나는 좀 작게 물음표가 들어가져 있고 돋보기는 좀 크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을 해줘야 디자인 레이아웃이 맞아지겠죠? 네, 좋습니다. 이 상태를 Edit, Define Pattern, 패턴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작업하면 왔고요. 일단은 패턴을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1급-12 그림 불러옵니다. 자, 소스에서 1급-12. 자, 이런 모습이고요. Ctrl A, Ctrl C, 작업하는 화면에 Ctrl V, Ctrl T, Ctrl 0, 크기를 Shift 키를 눌러서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 혼합 모드가 Right Height, 즉 Right Height, Right Right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 레이어 마스크가 주어져 있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래요. 자, 레이어 마스크는 하나, 둘, 세 번째 요 버튼 누릅니다. 레이어 마스크 버튼 누르고요. 그레디언트 툴 가서 그레디언트는 반드시 검정색, 흰색, 리니어. 우리가 리니어가 아니라 원형인 경우도 간혹 문제가 나옵니다. 원형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흰색, 검은색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얘만 남겨라. 이런 경우, 원형인 경우 간혹 나와요. 지금 문제는 직선, 리니어라, 리니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색이 사라지는 거라 검은색, 흰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쪽 검은색에서 흰색, 이쪽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네요. 예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라지게. 좋아요. 다음 그림 해볼게요. 자, 이번엔 1급-13 그림을 오픈합니다. Ctrl A, Ctrl C, 작업하는 화면에 Ctrl V, Ctrl T, Ctrl 0, Shift를 눌러서 크기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 봤더니만 대각선 방향 흐릿하게 하면서 또 무엇이 있냐면 레이어에 이펙트가 들어가져 있네요. 즉 필터라고 할 수 있죠. 자, 필터 갤러리. 자, 필터는 드라이 브러시네요. 드라이 브러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 흐릿하게 레이어 마스크 버튼 누르고요. 그레디언트 툴로 이쪽 가로 방향 흐릿하게. 자, 그러면 흐릿하게 사라지는 이런 형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원본 그림이 조금 큰 것 같아서 원본 그림은 크기를 맞췄고요. 그리고 위치도 잘 조절해 볼게요. 네, 예쁘게 됐네요. 다음 그림 해볼게요. 1급-14 그림을 파일 오픈합니다. 1급-14. 자, 우리는 여기 요 네모, 즉 사진 있는 모양, 폴라로이드 사진 형태만 따가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는 폴리곤 라쏘툴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폴리곤 라쏘툴은 쿡쿡 찍어주는 거대로 셀렉트가 잡힙니다. 자, 제가 쿡쿡 시작 위치 와서 닫았고요. Shift를 눌러주게 되면 선택에 추가해요. 쿡 찍어서 셀렉트를 잡고요. 쿡 찍어서 셀렉트를 합니다. Ctrl C 원본 그림에 Ctrl V. 자, Ctrl T 크기를 Shif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서 지금 봤더니만 살짝 회전도 이루어져 있네요. 회전되어 있는 모양을 회전. 모퉁이를 드래그하면 회전이 이루어지죠. 회전을 하면서 영상의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반쯤 가려져 있고 살짝 크기도 조금 더 작은 것 같고요. 회전. 네.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엔터. 자, 위치는 뭐 무브 툴로 조금 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현재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베베렌 엠보스 그리고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1급-15 그림 열어볼까요? 하이 오픈합니다. 1급-15 배 그림인데요. 아, 배도 또 얘가 셀렉트가 이렇게 배경 외에 따져 있네요. 아, 이건 선택이 쉽지 않겠는데요. 퀵 셀렉트 모드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브러쉬 사이즈 좀 큼지막하게 해서 잡아 볼게요. 셀렉트를 좀 큰 덩어리를 먼저 좀 잡고요. 디테일한 거는 작은 브러쉬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해 볼게요. 자, 이 정도 잡았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좀 대괄호 열기 버튼을 눌러서 조절한 다음 셀렉트를 좀 더 추가해 볼까요? 자, 선택, 확장. 요 부분은 지금 글로 효과가 주어져 있어서 아주 뭐 디테일하게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 가면서 셀렉트 만집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요 부분까지 셀렉트가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Alt키로 눌러서 셀렉트가 넘친 부분은 조금 제외를 시킬게요. 자, 선택의 확장,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선택에서 빼기는 Alt키로 눌러서 클릭을 해줍니다. 아, 이 부분은 거의 유사했나봐요. 자꾸 선택으로 추가되네요. Alt키로 눌러서 선택을 좀 제외를 하고, 잘 안될 때는요 확대를 좀 해서 꼭 저기 퀵 셀렉트만 하지 마시고 쉬프트를 눌러서 요만치 선택에 추가 이런 식으로 다른 툴을 같이 응용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 확대를 해서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에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너무 대충 하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요 부분은 브러쉬 툴을 조금 더 줄여서 대괄호 열기 버튼이 브러쉬 툴 줄이기인데요. 에이, 너무 확대가 됐네요. 브러쉬 툴 좀 키워서 Alt키를 눌러서 이 부분의 선택을 빼보죠. 사실은 GTQ 시험은 셀렉트하는 부분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자, 이왕 하는 거 좀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선택에 추가. Alt를 눌러서 선택에 빼기. 또 Alt를 눌러 선택에 빼기, 선택에 추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거를 Ctrl-C 작업 화면에 Ctrl-V 왔고요. 크기가 좀 다르죠? Ctrl-T, Shift를 눌러서 크기 조정, 그리고 뒤집어져 있네요. Edit, Transform, Flip, Horizontal, 수평 뒤집기. 자, 그리고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크기가 조금 커져야 될 것 같으네요. 요거는 주어진 문제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현재 레이어에는요 외부 강선 효과를 주래요.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아웃그로 외부 강선 효과. 자, 그 다음 색상 보정하는 1급-16 그림 열어볼게요. 파일 오픈합니다. 1급-16 자동차고요. 아, 요 부분이 항상 조금 난감하군요. 셀렉트가. 셀렉트 잡아볼게요. 퀵 셀렉트 툴로 브러쉬 사이즈 좀 키워서, 자, 쿡 찍어가면서 셀렉트 잡아봅니다. 알트키를 눌러서
선택에 빼가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브러쉬 사이즈 조절을 하시고요. 아, 나는 이 퀵셀렉트보다는 마그네틱 라쏘나 아니면 펜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셀렉트를 잡겠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셀렉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좋아. 여기 보니까 범퍼 있는 쪽까지도 셀렉트가 잡혀 있네요. 자동차가 최종 완성 그 프린터물을 봤더니 여기 쬐끔한 범퍼 내려온 이 부분도 잡혀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셀렉트를 잡아봤고요. 네. 컨트롤 C. 작업하면 오셔서 컨트롤 V, 컨트롤 T, Shift를 눌러서 크기 조정하고 살짝 휘어져 있죠. 모퉁이를 가서 회전. 자, 배치 한번 해볼게요. Shift 눌러서 크기 조정, 배치. 약간 회전이 너무 기울어진 것 같으네요. 회전. 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빨간색을 또 선택을 해. 이 파랑 부분을 빨강으로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퀵 셀렉트로 파랑 부분을 셀렉트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 가면서 셀렉트를 잡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셀렉트 잡은 거를 New Adjustment Layer로 Hue Saturation. 자, 이게 네 번째 버튼, 이게 New Adjustment Layer예요. 선택한 부분에 특별한 효과를 주는 거죠. 자, 빨간색 부분 색상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빨간 색상이 나오는 걸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빨간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 계열이 됐을 때 얘를 채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빨간색. 좀 나와지고 있죠. 채도를 좀 올려서. 네.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레이어에는 베벨의 엠보스를 주래요. 위에 마스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에 줍니다. 그림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베벨 앤 엠보스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급-16 그림까지 완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4번 문제는 요게 하나 더 있어요. 조건에는 원본 이미지 중에서 1급-17을 해라 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에는 없어요. 그거는 요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외 출력 형태 참조.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1급-17 그림이 무엇인지. 파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1급-17은 요 비행기였었네요. 비행기가 그림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한번 가져가 볼까요? 현재 같은 경우는 마슬봉을 쓰는 게 편리하죠. 마슬봉으로 바깥에를 탁 셀렉트를 잡은 다음, 자, 이 부분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셀렉트를 잡아 볼게요. 잡은 다음, 저는, 폴리곤 라쏘 툴로 시프트를 눌러서 이 부분까지 좀 해볼게요. 사실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시험장에선 원본 이미지 참고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자, 셀렉트 인버스 선택 반대 컨트롤 C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자 컨트롤 T 그리고 크기 잘 맞춰서 배치해 줍니다. 자, 비행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좋아요. 예쁘게 잘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문자 효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는 뭐 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전에 우리 패턴 했던 거 한번 패턴 입히는 작업 한번 해볼까요? 자, 레이어를 지금 봤더니만 요 비행기가 여기 있네요. 비행기를 제일 위에 레이어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어서 쉐입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항상 1급 문제에서는 4번에 이게 항상 나와요.
펜툴로 뭔가를 그리고 패턴을 구해 클리핑 마스크를 해놓은 작업이 나오는데요. 아, 어떤 작업을 하든지 이건 펜으로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냥 그리고 싶은 다양한 방법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펜을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봤더니 물방울 모양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커스텀 쉐입을 가게 되면요. 어떤 모양이 있냐면요. 스몰 썸네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방울 뒤집어져 있는 모양 같은 게 요게 있어요. 요거를 거꾸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렸고요. 뒤집어 봅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를 누르고 모퉁이를 사서 드래그하면 정확하게 정형으로 뒤집어 줄 수 있고요. 위치를 이렇게 잘 잡아서 예쁘게 형태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이면 색깔을 하나 넣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작업으로 두 번째 작업으로는 쉐입을 하나 더 그릴 건데요. 자, 원을 그냥 이 동그라미를 이 안에다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구멍이 뚫릴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 두 개의 레이어를 자, 이게 지금 원이거든요.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E 해서 합칩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 툴 패스 셀렉트 툴로 두 개의 패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구멍 뚫기를 해요. 익스크루드 오버래핑 쉐입. 그러면 가운데 구멍이 짠 뚫리죠. 좋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 현재 레이어에 아까 그 패턴을 여기다 얹혀주고 싶습니다. 자,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에디트 필 채워 넣을 건데 무엇으로? 패턴으로. 방금 만든 패턴으로. 자, 오케이를 해보겠습니다. 패턴이 짠 하고 들어와졌고요. 이 패턴이 지금 퍼센테이지가 60%로 채워지래요. 모퍼시티 60% 주고요. Alt키를 눌러서 여기 지금 돋보기에 주어진 이 부분과 합쳐주면 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패스를 그렸던 이 패스의 색상이 틀리네요. 패스는 펜툴로 그리는 게 FC9. FC9. 오케이. 자, 그랬더니 예쁘게 합쳐졌고요. 자, 지금 패턴으로 이 그림을 그려준 것은 혹시 패턴의 위치가 안 맞는다 그러면 무브 툴로 언제든지 여기 위에 그림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위치 잡아줘도 되겠습니다. 뭐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서 다음 거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어서 펜 툴로 직접 그리는 걸 전 그냥 권합니다. 자, 작은 여기 동그란 이거 돌아가는 모습 그려볼게요. 펜툴로 시작해보죠. 쿡쿡 찍고 다음 그림을 그냥 클릭앤드래그 곡선 그리고 중간쯤 내려와서 클릭앤드래그 이걸요. 아, 뭐 다른 걸 할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펜툴로 직접 그리십시오. 자, 클릭해서 다음 그림을 클릭앤드래그 그리고 클릭앤드래그 하면서 곡선을 그리고 다음 지점도 클릭앤드래그 시작 지점 와서 닿습니다. 자, 좀 못생기게 그린 건 수정이 가능해요. 레이어 색상은 3cc. 오케이. 아, 요 색상이 아니네요. 그러면 C6C. 오케이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직접 선택 툴로 직접 다이렉트로 쉐입의 모양을 좀 만져주면 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두 개의 곡선이 만져질 수 있고요. 조금 확대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에 가면서 모양을 만집니다. 그런데 요 하나의 형태가 두 개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를 예쁘게 만진 다음에 그거를 복사를 해서 두 번째 걸 쓸게요. 그렇게 작업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어느 정도 만졌어요. 그리고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못생기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형태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이제 조금 못생기게 되긴 했군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현재 만든 레이어를 컨트롤 D, 컨트롤 J 해서 하나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 해서
Alt-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바꿔볼까요? 앞에 썸네일 엔터를 눌러서 적용하고 나오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한 다음 색상은 3cc 오케이 해줬고요. 자, 그러고 나서 모양을 조금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조금 수정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조금 좁은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레이어 스타일에는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져 있네요. 드롭 섀도우, 또 현재 밑에 레이어에도 드롭 섀도우, 그리고 밑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여기 위치 포형 표시 쉐입에도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모양의 쉐입이 있네요. 커스텀 쉐입에서 자동차 모양 한번 찾아볼까요? 운송도구 있는 쪽에 갔더니만 자동차 쉐입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동차를 그렸습니다. 현재 자동차 제일 위에 레이어를 옮겨서 레이어 색상부터 한번 봐볼게요. CC3 그리고 내부 그림자 더블 클릭해서 이너 섀도우 그리고 오퍼시티 불투명도 80%. 자, 컨트롤 T 눌러서 회전이 살짝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도 잘 맞춰주고요. 네, 좋아요. 완성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쉐입 한번 봐볼게요. 제일 위에 디스켓 모양의 쉐입이 있네요. 자, 쭉 펼친 다음 디스켓 여기 있네요. 자,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현재 쉐입을 조건 한번 봐볼까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색상은 썸네일 더블 클릭했을 때 FF0. 네, 오케이. 잘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쉐입이 텍스트하고 같이 있는 쉐입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텍스트를 한번 하나씩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트래픽 인포메이션이라는 글자는 타임즈 뉴 로만체입니다. 자, 타입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꼴은 타임즈 뉴 로만체 T 볼드 스타일 볼드 23포인트 색상은 306 오케이. 자, 여기에 글자를 쓰겠습니다. 23포인트 자, 글자를 썼고요. 현재 글자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 테두리의 두께는 2픽셀, 색상은 흰색. 자, 그 다음에 글자가 춤을 추듯이 흔들려 있는데요. 바로 워프 텍스트, 플래그 효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위치 잡아주고요. 오케이. 잘 됐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알림 서비스. 자, 굴림체네요. 자, 글자를 이제 사용해 볼게요. 굴림체. 자, 이거는요, 글자를요, 여기서 그냥 바꿔주게 되면 차치 잘못하면은 다른 글꼴이 될 수 있어요. 기존 글꼴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쓰고 나서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글자를 썼습니다. 굴림체 45포인트. 그리고 자, 색상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덮여 씌워지니까 아무거나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레디언트 색상 수정합니다. 첫 번째 버개 클릭했을 때 컬러 상자 30F. 자, 두 번째 컬러 상자
이렇게 컬러 상자를 쿡 찍어주고 컬러를 눌러서 컬러 값의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F60 오케이 해줬고요. 자, 봤더니만 얘는 90도 방향인데 지금 파란색이 왼쪽에 있어요. 결국 0도 방향이란 얘기죠. 네, 잘 됐고요. 그리고 선의 효과가 있는데요. 스트로크 3픽셀, 색상은 CCF. 오케이. 오케이 좋고요. 레이어가, 텍스트 레이어가 이렇게 좀 모양이 다르죠. 물고기 효과네요. 웹 텍스트에서 PC. 엄청 큰데요. 지금 텍스트는 조금 작습니다. 이럴 때는 양을 좀 조절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 30 요 정도로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오케이 해주고요. 텍스트의 위치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면 무브 툴로 텍스트의 위치를 이렇게 좀 그리드에 맞춰서 조정해 주시고요. 글로벌 요 글자도 좀 수정이 돼야겠네요. 위치를. 그런데 글로벌 여기는 약간 더 위로 날아가는데요. 자, 그러면 웹의 기능을 좀 수정해 볼게요. 웹 줬던 걸 다시 한번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서 더 많이 얘를 호리젠탈, 아, 요거는 아니군요. 0에 0. 조금 더 위치를 살짝 올리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살짝 회전도 되어 있네요. G자가 약간 아래로 내어 있고 인포메이션이 위로 올라가져 있어요. 자, 위치를 조금 보정하는 작업까지 했고요. 네, 이어서 다음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나라별 교통 안내. 자, 여기 디스켄 옆에 있는 쉐입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궁서체네요. 일단은 글씨를 써서 수정합시다. 자, 글씨를 썼습니다. 현재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궁서체 15포인트, 색상은 FF0. 좋습니다. 적용. 현재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오케이.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잘 됐고요. 자, 이제 이어서 버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죠. 모습을 보게 되면 교통안내 예약하기 탑승 정보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완성해 볼게요. 먼저 커스텀 쉐입으로 쉐입부터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저는 한 세트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쉐입은 여기 요 쉐입이 되겠습니다. 쉐입을 교통 안내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해서 먼저 그렸어요. 자, 쉐입을 그렸고요. 그 다음 현재 쉐입에 텍스트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 텍스트가 아니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의 레이어 스타일이네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그리고 그레디언트의 색상은 첫 번째 벅에 클릭해서 컬러 9cc. 오케이 했고요. 두 번째 벅에 클릭해서 컬러 FF.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아, 괜찮네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자, 그 다음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 2픽셀, 색상은 399. 오케이. 2픽셀. 네, 오케이. 잘 됐고요. 여기에 교통 안내 글자까지 마저 쓰겠습니다. 자, 교통 안내. 저는 일단은 빈 공간에다가 컨트롤 글자를 교통 안내를 먼저 썼고요. 자, 요거는 색상 글꼴은 도둠체. 글씨의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흰색. 아니네요. 깜장색이네요. 깜장색. 그리고 스트로크 효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 2픽셀,
그리고 색상은 9FF. 9FF. 오케이. 오케이. 자, 글자의 위치를 잘 잡아 보겠습니다. 자, 한 세트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복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글자와 쉐입 두 개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요. 자, 집중해서 해보세요. Alt키를 눌러서 밑에다가 이렇게 복사. 한 번 더 Alt키를 눌러서 밑에다가 복사. 자, 이렇게 위치 잡습니다.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글자만 수정하면 돼요. 두 번째 글자, 이 교통안내 앞에 있는 썸네일을 클릭해서 예약하기라고 수정하십시오. 오케이 해주시고. 자, 여기 밑에 있는 텍스트 더블 클릭해서 탑승 정보라고 수정합니다. 오케이 해줍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맨 첫 번째 여기 문제를 봤더니만 여기 맨 첫 번째 지도가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 조금 수정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에 지도가 보여지는 부분의 현재 레이어가 하드라이트인데 제가 리니어라이트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랐군요. 하드라이트. 네, 잘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림의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의 위치를, 지도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실제 제공된 이미지와 같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이때 특크기가 안 맞으면 컨트롤 T 눌러서 화면을 조금 줄이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잡아볼게요. 크기가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도 그림이 오이 예쁘게, 네, 좋습니다. 예쁘게 완성됐어요.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나서도 뭔가 이상한데 한 것은 꼼꼼하게 그 레이어를 가서 좀 찾아주시고요. 아, 제가 여기 배 그림도 봤더니 조금 큰 것 같아서 조금 줄여주고 전체 레이아웃이 틀린 것이 없는지 빼먹은 것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완성이 됐네요. 원본 저장하시고, 자, 원본, 저는 GTQ 작업 폴더에 원본 저장을 하나 했고요. 자, 파일 Save As 아니면 Save for Web 하셔도 됩니다. 확장자를 JPG, 원본이란 이름 제외해서 저장 최대 품질로 OK. 자, 이미지 사이즈 줄여서 파일 Save As, 원본이란 이름 지우고 성함, 아니 수험번호 성함 다시 4 PSD 저장 OK.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4번 문제 풀이 해봤습니다.